변호사, 지금 여기 A구역 돈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PDF로 저장해서 메신저로 보내주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PDF는 물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삐삐 시대.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는 왜 CAD 도면 출력을 PDF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CAD 출력할 때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했지만 요즘은 거의 다 PDF로 만든 다음 PDF에서 출력을 해요. 어? 선생님 그럼 두 번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물어보실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을 PDF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요. 왜 그런지 알아보러 가시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왜 꼭 도면을 PDF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런 인면도 같은 경우는 배경 사진도 들어가 있고 해체 이제 그라데이션 컬러도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PDF로 만드는 색상이 이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CTBN 색상을 검은색으로 설정을 해도 그 레이어에 사용된 색상만 검은색으로 나와요. 이런 사진이나 그라데이션 색상이 검은색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어차피 실무에 사용하는 프린터는 뭐 대부분 흑백 프린터라 흑백으로 출력이 되긴 해요. 컬러 프린터라도 PDF 파일에서 흑백으로 출력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면도는 컬러로 출력이 되면 굳이 흑백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평면도나 단면도 같은 경우는 치수와 재질 위주로 보기 때문에 흑백이 편하긴 한데 인면도는 건축물의 외형이나 생김새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선들은 어차피 선 가중치가 좋을 땐 검은색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미지나 재질 표면 색상이 컬러로 출력되면 도면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DWG2 PDF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사용된 레이어를 PDF 파일에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을 숨긴 다음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0번과 텍스트 레이어를 숨기면 하면 배경이랑 그라데이션 해체가 숨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다른 가상 프린터에서는 안 되고 DWG2 PDF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가상 프린터 PDF로 저장을 하면 레이어창이 따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흑백 도면을 출력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줬지 요즘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로도 PDF 파일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컬러로 된 퀄리티 좋은 도면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면 훨씬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PDF 파일의 최대한점 확대를 아무리 해도 안 깨져요. 왜냐하면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배경 같은 경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를 확대를 하면 깨지죠. 하지만 CAD에서 작업한 것은 전부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아무리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엄청 선명하게 잘 보이죠. 제가 15년 전 설계 신임일 때 소장님이 지방에 있는 현장을 갔는데 변호사 지금 여기 A구역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장 사무실에 이제 컴퓨터랑 프린터에 있을 거지만 비싼 CA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지금 이제 PDF로 저장해서 메신저로 보내주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PDF는 물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삐삐 시대. 그렇다고 이제 도면을 출력해서 지방에 있는 현장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급한 대로 어떻게 했냐면 AutoCAD에 이제 이미지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Save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저장을 눌러보면 PNG 옵션이 나옵니다. 이 기능은 제가 2017 버전으로 강의할 때는 없었거든요. 신버전에서 생겼네요. 뒤에 이제 비트가 붙은 것들은 컬러로 저장이 됩니다. 비트가 높을수록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AutoCAD는 어차피 레이어 색상 10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장된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컬러로 나오죠. 그러면 이번엔 메뉴에 단색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해보면 선들이 다 흰색으로 나오죠. 두 버전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면 X를 다 분해한 다음 특성에서 흰색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이미지 파일을 문자로 소장님한테 보내줬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정신나간 왜 그럴까요? 옛날에 이제 폰이 뭐 거의 다 폴더폰에다가 액정이 작아서 보기도 힘들고 현장에서 이미지 출력해서 보려고 하니 옛날에는 프린터가 거의 다 잉크 프린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탕색이 검은색이라서 프린터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출력하는데 몇십 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옵션에서 바탕색을 흰색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바탕색이 흰색이 되면 흰색 선들은 자동으로 검은색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흰색에서 이제 검은색이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선 가동치는 표현이 안 되는데 급한 대로 보기엔 좀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PDF 파일을 보내주면 돼요. 오늘은 실무에서는 왜 CAD 도면 출력을 PDF로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DC 오토캐드 정규 강좌는 이런 다양한 실무 꿀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AD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수강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